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80% 하락, 그리고 코스닥 플러스 0.19%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괜찮게 좀 시작하기를 바랬는데 밑으로 훅 쳐졌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564억 매도를 했고요. 자, 기간 외국인이 그 물량 좀 받아줬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468억 매수, 기간이 78억 매수해서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마이너스 4,337계약 매도. 자, 요새 선물 옵션 중에 옵션이 지금 뭔가 큰 변동이 있는지 대규모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콜 옵션을 228억 매수를 하고 풋 옵션 마이너스 255억 매도. 자, 이런 부분들 좀 변동성 심한 그런 현재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환율이 지금 여기 비교적 1,085원과 1,063원, 여기 박스권을 이뤘는데 오늘 급등을 좀 했습니다. 1,096원대로 급등을 했고, 여기 위에 전고점 1,100원 라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 한 부분이 자금이 본국이나 해외로 송금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갑자기 몰리게 된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수출주에는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도 여러가지 매치를 해볼 때 오늘 환율 상승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자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당일 추이 보시면 외국인이 한 2,000억대까지 매도하다가 장막판에 확 많이 던졌어요. 자, 그래서 5,000억 정도로 매도를 늘려나간 상황이고, 그쵸? 자, 장막판에 확 매도 나왔습니다. 기간이 좀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더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 매수세 잡혀주니까 지지권에서 다행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선물도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폭 늘려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오늘 특이한 종목 있습니다. 자, 보면 대체적으로 하락세인데, 자, 일부 화학주 제외하고 오늘 바이오주가 최근에 모양이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지수에 비한다면 초강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이처셀을 제외한 바이오 관련 닥터케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다 좀 상승 중이다. 그것이 좀 특이한 종목 업종 중에 바이오주가 좀 강세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지수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러나 아침에 하이닉스 제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시그널 드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매수할 수 있다는 시그널 드렸는데, 채팅방 물론 회원에 한했습니다만 오늘 셀트리온 제약 반등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만 합니다. 여기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60일 인근까지 오게 되면 매수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드리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세희님도 반갑고요. 지성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는데, 저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 그 영향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아까 환율 상승한 것도 보셨죠? 그리고 북미 회담 성과도 좀 미미하다. 그런 게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총 상위 종목들 잠깐 체크하고, 바이오주는 나중에 또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기 저점대를 4만 9천원대 안 깨야 되는데 한 단계 밀렸습니다. 4만 7천원대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추세가 조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만원대 가면 장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별로다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긴 흐름에서 삼성전자 아직까지 뭐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계 좀 잡히고 있고요. 자, 외국계 퐁당퐁당 들어오는 있습니다만, 오늘 기관 외국인 아마 쌍끌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한 집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긴 지지권이니까 한 9만원 정도까지 목표치 잡고 간단하게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만원에서 여기 위에, 20일 이평선 있죠? 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삼성전기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아래꼬리 달고 뭐좀 땡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 지금 당장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은 13만원권 정도로 밀리고,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현대차도 여기 저점을 좀 깨는 모습, 비교적 좋지 않으나, 13만 3천원 여기, 지지를 해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지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경협, 기대감이 조금, 북미 회담에서 못 미쳤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런 부위에서도. 자, GS건설도 20일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 시작된다.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질문 주시는 분 계시던데, 여기 깨지는 거잘 체크하시라 했는데, 깨지면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하라 하셨는데 손절 못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되물으시면 안 되죠. 핀잔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 드리고 본인도 판단해보고 20일 깨지면 안 되겠다 판단되면, 자, 손절을 하든 차익 실현하든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 상담 올리셨는데요. 잠깐만요. 메모 일단 해보죠. 고려산업. 고려산업. 3,900원. 15%. 자,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셨는지 매수 시점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그리고, 철강주도 여기 고점. 닥터케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 고점 사이, 20일 지지선에서 여기 고점 사이까지 트레이딩 가능하다 했고요. 앞전 방송들 보셨던 분들은 닥터케이가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현대제철 이제 밀리면 안 되는 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반등 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지지권이긴 하나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고점 이런 데다 시그널이거든요.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 이런 데서 매수 포인트거든요. 그죠? 이평선들 다 돌파하니까. 그래서 적당하니, 만약에 이런 부위에서 깨질 때 매도를 못 했다가 다시 재상승한 거 봤으면, 이렇게 윗골이 엄청 달면 이거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는 철강주 그리고 건설주 지금 당분간 접근하면 별로 안 좋겠다 그런 판단 듭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만 하니깐요. 천천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내수주 중에 좀 강했던 종목들 조종 제법 있습니다. 자, 그죠?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래 퍼시픽도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모양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죠. 별로입니다 이제. 이마트도 별로다 그랬고요. 이마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자, 대장주가 확실히 낫죠, 그죠? 신세계는 40만 정도 오면 제가 매수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적당한 여기 인근에서 40만 인근에서 60일에 지지받으면서 양봉 쓰면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원에서 매수해서 44만원 10%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데 꼭10% 되기 전이라도 윗골이 막 심하게 달고 하면 차익 실현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산업 한달 전쯤에 사셨다 했으니까 고려산업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고려산업. 한달 전쯤에 3,900원. 3,900원이면 자, 여기 인근인가 보네. 그죠? 한달 전쯤이면 5월. 아, 그래. 여기쯤이네요. 맞습니까? 여기 음봉 떨어지는데 여기 맞습니까? 아니면 양봉 쓸때 샀습니까? 음봉 떨어질 때 샀습니까? 그 대답해 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진우님 바로 달아서 할 겁니다. 여기 양봉에 샀어요? 음봉에 샀어요? 빨리 답해 보십시오. 양봉 때. 양봉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전분, 뭐, 담유, 제조업,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월봉 한번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3,900원이랬으니까 여기 인근이고, 자, 예전에 상당히 랠리 함 했다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여기, 자, 이거 지웁니다. 여기, 2,500원과 3,000원 사이와 자 4,1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단기 박스권 고점 부위에서 이제 사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 올란폭 이거 모양하고 비슷한 게 키스트거든요. 그죠? 키스트는 일봉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으나 2,500원 인근에서는 접근해 볼수 있겠으나 박스권 상단에서 접근한 게 조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샀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단기적으로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자, 2,500원과 4,000원 사이에 박스권인데 여기 앞에 보면 아, 자, 상승했던 부분에서 반토막 이상, 반토막 더 났죠. 이거 지금 8,800원에서 상당폭 6,000원 가까이 빠졌으니까 상당폭 빠졌었는데 자, 이 박스권 돌파하는 거 보고 기대감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진 그럼 좋죠. 좋다고 이제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가장 좋은 건 여기겠습니다만 이평선 20일 인근이니까 이걸 돌파했을 때산건 좋아요. 자, 수익도 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봉을 다 갚는 음봉 떨어지면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끼워 맞추기 아니고요. 캔들 강의에 닥터 K가 해놨습니다. 자, 적어도 여기 20일을 지지하고 요거 없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는데 전일 박스권 돌파하는 양봉 보고 매수를 한 것까지는 좋았고 수익도 났었는데 그 다음날 대박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벌써 차익 실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까지 좀 기다렸다면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대밀리는 이런 시점에서 손절을 했었어야 된다. 자, 그게 정석적인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3,100원까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후 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가격도 가벼운 종목이고 기관 외국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여기 2960원 라인 깨면 손절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밀리면 25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상승을 해도 여기 위에 이평선들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 3200원, 자, 3300원, 3400원의 저항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본인 매수가까지 좀 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꼭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이것을 2960원 깨지 않으면 홀딩 자 올라갔을 때 60일 근처 정도인 부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고 하면 자 손절 그리고 다시 눌림목 주고 여기서 양봉 쓰면 다시 사고 팔고 자 그것은 가능해 보이나 일단 추세가 좀 꺾이고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애착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런 식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자,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2960원 깨는 거.
깨는가 안 깨는가 잘 확인하시고 깨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 밑으로 2550원까지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생방송,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있게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